자, 이번 시간은요, 저기 주택 조합부터 보겠습니다. 조합부터 해서 52페이지입니다. 조합편은 그 사이에 또 바뀐 상이 좀 몇 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요 파일을 만들면서 작업했는데 조금 컴퓨터 사이에 인식 차이 때문에 글자가 안 보이네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조합편 참 중요하죠. 주택 조합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과 직장 조합과 또 리모델링 조합이 또 하나 나오죠. 있습니다. 모든 조합도 설립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는데, 인가 받으면 이제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가가 원칙인데 직장주택조합 가운데에서 신고하는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딴 조합들은 공사하는 사업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은요,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사업이 아니고 이 국민주택 가운데에서 단체 분양분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받고자 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합니다. 단 이때는요, 조합원들이 집이 있으면 안 돼. 딴 데는 다 조합원이 주택도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이 없는 분들만 여기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건이 있습니다. 자, 대지의 사용권 80% 기본 확보하고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조합원 될 것이고 최소한 20명이 부자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뀌었죠? 바뀐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대지의 사용권은 80% 필요합니다. 사용권은 요 사용권 80%도 물론이고 이 설립 인가를 위해서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사용권 80% 플러스 소유권 15%의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 80%와 소유권 15%까지 확보되어야 설립인가 내어준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또 하나 추가하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조합원의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지역 조합과 직장이죠. 같은 지역. 지역은요, 같은 도죠. 9개 도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 가운데서 집이 없거나 85의 한 채 분이 포함됩니다. 직장은 같은 도시, 같은 특강시군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 연수는 묻지 않습니다. 집이 없거나 85의 한 채 분입니다. 또, 사전에 미리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먼저 하거든요. 요 모집 신고 할 때 보시면은 그때 대지에 대해서 사용권, 요 사용권을 50% 확보를 해야 모집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었습니다. 모집 신고할 때도 대지의 사용권은 50% 확보가 필요하다. 신설되었다.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신고에서 수리가 딱 되어지면 최초로 모집합니다. 최초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 미달되어서 재모집하거나 충원할 때는 선착순이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자, 또 본인과 배우자 분들이 지역 직장 합쳐가지고 한 개만 신청할 수 있어 중복 가입이 안 된다. 이것도 신설되었으니까 알아주십시오. 또 조합원은 탈퇴의 자유죠. 탈퇴를 할 수 있어 항상 조합 규약에 따라서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탈퇴한 조합원일 때 보시면 조합 규약에 따라서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재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도 보시고 제명된 자도 환급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가십니다. 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요것들도 설립인가 맞죠? 맞습니다. 자, 요건이 필요합니다. 경관요소입니다. 대소선 10년, 정축원 15년 지나야 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밑에 딱 나와있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결의증명서는요, 단지 전체에서는 전체에서 구분소유자 수의 3분의 2, 어기권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는요, 과반수, 과반수입니다. 일부 동원할 때 그 동 전체의 3분의 2, 3분의 2, 요 동의가 있어야 설립인가를 내어줍니다. 또 요 조합원은 설립에 동의한 자들에 한해서 조합원이 된다랍니다. 반대자일 때는요,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구하려면 여기 결의증명서 아니고 리모델링 하기 위한 그 동의율 있죠. 75%, 50%, 70% 그걸 확보해야 리모델링 하기 위한 그 동의율, 리모 허가 신청에 대한 동의율 75%, 50% 확보해야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신설됐으니까 나중에 또 확인해 주십시오. 변경된 사항들 다시 또 제 밴드나 또 홈페이지에 다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다 보십시오. 자, 조합원의 교체 변경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원은 그런 제한이 없죠. 항상 자유로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직장 주택 조합원은요, 설립 인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지위 교체 이전 할 수 없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추가 모집과 충원 또 하게 허용을 또 해줍니다. 보시면 건설 예정 세대수 요 상한선 요 부분에서 미달되어서 그러면요, 추가 모집을 또 하게 해줍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추가 모집 승인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충원은 나머지 편입되는 거 탈퇴 등 했다 할 때 다시 채운다 이건데요. 충원 떠보시면 사양탈변무, 사양탈, 응? 또 변무, 응? 사양탈변무에서 요 경우에 충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상속을 한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교체 변경 시기는요, 사업계획 승인받기 전까지야. 사업계획 승인받고 난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 청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전매 제한은 또 받습니다. 탈퇴를 많이 했어. 그래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달되는 정도의 탈퇴 사항이면 그때 다시 충원하게 줍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경되었어요. 이 말은 증가되었다. 늘어나도 거기에 반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척에서 충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또 무자격자가 발생이 딱 되어서 강제 퇴거 탈퇴시키고 그 대기자 충원을 또 하게 해줍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 탈변 먼저 충원할 수 있습니다. 또 충원되는 분들도 조합원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판단은요, 그 시점이 아니고 이 조합의 설립인과 당시를 소급해서 요건을 판단해서 요건을 갖춘 자만 충원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써보시고요. 53페이지입니다. 계속 봅니다. 조합총회 편도 근래에 보시면 응급을 하고 있죠. 조합총회. 이제부터 총회 통해서 각종 사항을 결정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총회에서 회의할 때는 조합원의 10%가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들, 여기 중요한 사항들은요, 20%가 출석을 딱 해야 됩니다. 창립총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주택조합의 이번에 결격 사유입니다. 미피, 피파, 이전 위에 항상 넣어줘. 이만 선고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요, 자격 상실과 정지도 포함되었다. 특징이 있다. 그래서 확대되어서 좀 더 넓게 결격 사유를 인정합니다. 이것도 같이 봐주십시오. 여기까지 사업 주체 편이었습니다. 이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업 절차로 갑니다. 그래서 53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첫 번째 대상 주택이 나옵니다. 단독 공동 다 기본 30%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때부터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완화되어서 50%로 완화되기도 한다.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단독 같은 경우는 한옥 주택이 나올 때 또 요 개별 필지를 분할해서 공급하면 30개입니다. 30개. 그런데요,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요 한 필지에서 주택을 딱 지어서 분양합니다. 이때는 50%다. 요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구분 없으면 50%입니다. 공동주택은요, 정비사업 중에서 주관형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 시행 방식 중에서 서수 환관 제1호 서수로 계약 방식일 때 보시면 50% 이상입니다. 자, 또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 지을 때입니다. 30제곱미터 이상 세대 면적이 딱 나오면서 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다 할 때는요, 50% 이상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밑에 있죠. 농촌 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한다. 이때 농협 자금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승인에서 예외를 빼줍니다. 또 비상이죠.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주택을 딱 건설하면서 3세대 미만이다 합니다. 이때 주택만 합한 그 면적이 상가를 포함한 전체 합한 면적에 대비해서 90% 미만이면 건축하죠. 이제 승인에서 예외. 그래서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하지 않겠다는 혜택을 주는 단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정리를 하시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포인트다. 이 포인트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또 넘어갑니다. 가시면 이제 그럼 승인권자입니다. 누가 주택 건설 사업계 승인하느냐 보시면, 자, 일단은 그 대지 면적을 봅니다. 10만 이상 되는 큰 단지입니다. 그러면 시, 도지사, 대도시가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요, 10만 미만 중소형 단지가 딱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 특광시장군수가 승인을 결정한다 뜹니다. 또 주택건설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승인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쭉 나와있죠. 이 경우 다 확인하십시오. 특히 어부상입니다. 공공사업주체가 50% 초과 출제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한다 할 때 보시면 장관 승인 받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아니고요, 지방자치나 지방공사가 자체적인 사업을 합니다. 이 경우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쪽 가서 승인받는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출자한 회사 사업일 때만 장관 승인사항이고 출자지 아니하는 지방사업들은 지방에서 승인받더라. 차이점이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보시고요. 요건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요건이죠. 오른편 밑에 있습니다. 기본 요건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죠.
현대 여의가 나옵니다. 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에도 일단 공사하게 승인 내어줍니다. 자, 또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시행사업은 소유권, 사용권 없어도 승인을 내어줍니다. 또 3번 상이죠.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자가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80%를 확보한 상태에서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이 발생이 딱 되었다면 승인 딱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여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도 3개월 이상 시가로 매도 협의를, 매수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요 기본 조건 갖추고 더 나가서 95%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모든 자한테 이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고 95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를 한 날부터 10년 전, 그 이전부터 해당 그 장소에서 대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한테는 청구 못하고, 제외한 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이 문장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54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한 번에 동시에 하지 않고 큰 사업장이면 공구를 나누어서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공구 최소한 300개가 필요하죠. 최소한 두 개 나온다. 합산해서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 분할 승인도 가능하다랍니다. 효과입니다. 일단 승인받으면 5년 내에 착수가 필요하다랍니다. 못하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있다. 정당한 사유 종료가 되었나부터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된다. 근데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이 분할해서 승인받은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최초 공고는요, 똑같이 5년 내에 착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최초 공고 외의 공고입니다. 이때는 최초 공고에 착공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안에 모두 다 착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1공고는 착수를 못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 공고는요, 착수를 안 해도 취소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뿐 아니고도 이 사업자 부도 파산 등이다. 또는요, 경매 공고로 소유권 상실했다 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 보증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감리죠, 감리. 감리는 이제 통과를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공사 끝났습니다. 사용 검사 받죠? 사용 검사, 공사가 완료가 딱 되었다.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사용 검사는요, 시군구청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하면 15일 내 검사, 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로 봐주십시오. 이 사업 파산이 되었어. 그러면 시공보전사가 검사 신청합니다. 없다. 그러면요, 입주의자 대표이가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근데 이거 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해태하고 하지 않는다 할 때는 시공자도 신청을 하게 해준다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건축물 대장과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를 시공보증자 또 세대별 입주자 앞으로 보존등기 쳐준다 하기 바랍니다. 검사 단위는 공사 완료가 되어서 사업계획 끝나야 사업계획 단위로 공사 완전히 끝나야 검사 받는다고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택일 때는 동별 검사 가능하고 분할 승인 받으면 공구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또 검사는 아니지만 임시 사용 승인을 또 하게 해준다. 대지 조성 사업이면 구역별로,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도 가능하다.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또 그 다음을 봅니다. 건설편. 그런데 이제 건설 촉진 대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택단지 건설의 지원 대책, 촉진 대책이 또 나오죠. 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입니다. 자, 건설할 땅 대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인근 토지에 대해서 일시 사용권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민간에서는 안 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국지토지가 시행할 때만 이런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것도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이런 권리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쿠키지 등을 이제 매각할 때 우선 매입을 누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줍니다. 누구냐면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한천동 80호 이하 요 주택에 대해서 전체 단지에서 50%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자한테 요걸 줄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조합이 건설할 때 요 부지를 할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요, 요 목적에서 땅을 팔아줍니다. 그러면 싸게 줘요. 그러면 요 매수 등 임차한 날부터 2년 안에 실제 해당 목적 공사에 착수를 해야 돼요. 못한다. 그러면요,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내 착수 의무가 주어진다. 여러분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채부지죠. 도시개발사업 환지할 때 채부지가 나옵니다. 참 좋은 위치였죠. 이 땅에 대해서 국민주택 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 사업자가 요구합니다. 그러면요, 전체 50% 내에서 우선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각 공식은 경쟁의 편의 원칙이다. 신청자가 한 개 업체야. 그러면 수익계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각 금액은 감정가격의 원칙이다. 하지만 60 이하의 국민주택, 85 이하 국민주택이면 조성가 싸게 거의 원가를 줄 수 있다. 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국가나 토지공사에서 지방에서 공사합니다. 할 때 보시면 매수나 보상 업무가 안 쉬워. 그러면 해당 지방장들한테 매수나 보상을 위탁합니다. 그럼 잘 처리를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 대신 매수나 보상한 요 금액의 2%입니다. 이것을 수준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간선시설이 또 나옵니다. 간선시설 단지 안의 시설과 단지 밖의 시설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간선이 되겠죠. 요거 누가 설치를 따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업장이 아니죠. 요 주택 사업장이 100세대 이상 되는 사업장이거나 또 대지 조성 면적이 16,500 이상 될 때만 혜택을 딱 줍니다. 자, 도로 상하수도 등은요, 지방에서 설치를 딱 해줍니다. 또 정가 통지 등은요, 해당 시설 공급자가 설치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일대 사용 검사일까지 이들이 직접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를 딱 해준다라고 합니다.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지방을 위해서 자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비용 일대는요 국가에서 설치비용 50%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딱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급편 갑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급을 또 잘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입주자 모집이죠. 건설 말고 분양, 또 우리 공급, 입주자 모집하고자 할 때도 따로 승인받죠.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분양 승인은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가 등의 복리시설, 이것은 신고상이지 승인상이 아니다랍니다. 이게 또 공공사업 주체는 승인 같은 거 받지 않고 분양을 딱 진단하죠. 승인받을 때 보시면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또 뭐 있습니까? 표시 광고 사본까지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요, 모집할 때는 대지의 소유권만 돼. 소유권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등기 다 말소를 해야 모집 승인 내어준다. 기본 조건이 붙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공급자, 우리 부장자 공급자의 업무입니다. 공급하는 자는요, 시군구청한테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보시면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시군구청에서는요, 이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한다라는 부분도 항상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입주 예정자한테도 계약 체결할 때 보시면 같이 제공도 합니다. 제공도 한다. 랍니다. 단, 모집 공고에다가 표시했으면 따로 하지 않을 수 있더랍니다. 그런데 미리 했지만 나중에 제품이 안 나와 풍기다. 그러면 같은 질 이상을 설치하면 되고, 그 사실을 통지만 하면 된다. 라는 부분도 같이 봐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옵니다. 두 번째. 공급자의 업무 2입니다. 모집 승인 신청할 때는요,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 보시면, 자, 우리, 대지에 대해서 모집 공고 승인 신청 1부터 입주 예정자 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신 날, 입주 가능일, 바로 잔금 지급 날짜입니다. 그날 이후 60일까지 그들 동의 없이 타등기 설정해서는 안 되고 처분도 안 된다는 업무가 딱 붙습니다. 보태요. 조합이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부터 같은 책임이 붙더라. 이것도 챙겨주십시오. 그런데 팔아먹었다. 무효다 하기죠. 실제 보시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자 숫자가 뭡니까? 중도금
담보대 출입니다. 이걸 이제 타등기 하기도 합니다. 또 사업 파산되어서 파산된 사업자가 바뀌었다 할 때도 타등기 하게 해준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검지하는 것을 외부에 공시합니다. 방식이 뭐냐? 부기등기합니다. 요 시기는요, 대지는 처음부터야. 그래서요, 입주자 모집 공고성의 신청 시부터 해서 와야 됩니다. 주택은요, 소유권, 완성되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칠 때 그때 같은 등기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정리해 주십시오. 항상 잘 뜨는 상이고 중요한 상들입니다. 특히 주택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부터다. 이것도 같이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오늘 지금 11시간째 수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지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해 보겠습니다. 와, 힘드네요. 11시간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긴 처음이네요. 자, 그 다음 상입니다. 보시면요, 이제 우리 입주자한테 붙는 책임입니다. 이들은 선정, 당첨되면 큰 어떤 전매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니까요, 선정되기 전부터 붙는 책임이 딱 뜹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공급질서 교란금지입니다. 이 말은 남들보다 먼저 빨리 선정될 수 있는 지위들, 이것들 양도하지 못한다는 또 책임이 붙습니다. 그 지위가 참 중요하죠. 주택 조합원 지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 상환사채 포함되었습니다. 입주자 저축증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시군구청의 발행, 무가 철거 등 증명서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이주 대출자 지위 이것도 포함이 딱 되었네요. 이것들 금지 이전 양도 안 됩니다. 매도, 정여, 알선, 홍보 일체 절대 다 못합니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한다. 이건 또 될 수 있습니다. 상속된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담보 대출 설정하고 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된다. 이건 일체 다 금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팔아먹었다 합니다. 확인 딱 되었어요. 그러면 지위를 무효 처리합니다. 이전되어서 그들이 이전 반자가 맺은 계약들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요, 입주했다, 퇴거라,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주택에 대해서 사업자가 강제로 소유권 취득해서 뺏어간다, 랍니다. 그다음이고, 3년 이하 징역처분과 3천 원 벌금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까지 내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도 할 수 있다. 10년인데, 혹시 공공주택지구는 10년, 투기결주는 5년, 일단 3년, 이렇게 사정을 줘서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 또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정이 딱 되어서 당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매 제한, 전매 금지가 또 발생을 합니다. 당첨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요, 전매 제한이 또 됩니다. 전매 제한은요, 선정된 그 순간부터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보면 됩니다. 또 두 군데가 걸친다. 그러면 가장 긴 기한 종식인다. 다음부터 보시고요. 다만 조정해서 위축 지역은 짧은 지역은 종식인다. 이렇게 해서 다 보십시오. 또 그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 발생을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매 제한 발생합니다. 분양가 상한주택 전매 제한 발생을 딱 합니다. 자,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요 기한들. 이 투기갈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다. 그렇게는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더랍니다. 민간택지는 이거 거의 또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6개월인데 또 바뀔 것 같습니다. 또, 특별 공급, 뜨죠. 다 5년까지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도 전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다른 광역시, 또는 시역을 이사간다 할 때 전매를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수도권 안으로 이사갈 때는 전매를 할 수 없다. 얘도 있습니다. 또 해외 이민 간다. 2년 이상 체류한다. 해외 간다. 할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곳으로 이사간다. 할 때 전매가 또 가능합니다. 자, 또 이주 대책용 주택이 마음에 안 든다.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경매나 공모통해서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우자 이전할 때 이혼을 통해서는 몽땅 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여할 때는 일부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꼭 봐주십시오. 네. 자, 보시고요. 자, 그 이하 상들은 이제 다 통과를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상 이제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음에 또 추가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 하시고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제가 준비하는 요 책 있죠? 책에도, 보시면 진짜 알차게 달,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오늘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75점까지 충분히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11시간 동안 소비했는데 너무나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소비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요 이하 조금 남은 상황들을 혼자 보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믿으시고 가시면 제가 75점 장담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올해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